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음이 따뜻한 남자 김대석 셰프입니다. 요즘같이 쌀쌀한 날씨에 딱 어울리는 소고기 무국 맛있게 한번 끓여보겠습니다. 오늘은 가을철에 딱 어울리는 소고기 무국 한번 끓여보려고 합니다. 재료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무 한 조각 450g, 소고기 양지 300g, 건 다시마 한 조각 15g, 정수물 2.3L 준비했습니다. 대파 한 뿌리, 오늘은 대파가 쬐깐해갖고 한 뿌리 준비했습니다. 대파가 두껍고 크면은 반 뿌리 정도 사용하면 적당합니다. 간마늘 반스푼 12g, 후추 조금 준비했습니다. 함초소금 4분의 1스푼 3g, 국간장 3스푼 24g, 까나리 액젓 1스푼 9g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소고기 무국을 정말 맛있게 한번 끓여보겠습니다. 무를 한번 썰어보겠습니다. 무는 너무 얇게 썰면 안 되고요. 약간 두꺼운 듯 썰어야 되거든요. 약간 두껍게 썰으면 되거든요. 국간장 3스푼. 네, 이것이 오늘 최고의 꿀팁입니다. 이 국간장을 넣어서 무를 절이게 되면은 무가 부서지지가 않거든요. 끓이게 되면은. 그리고 식감도 굉장히 좋아지고, 옛날에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어머니께서 이거 항상 이렇게 해줬거든요. 이것이 오늘의 최고의 꿀팁입니다. 예, 이렇게 절이는 시간은 한 15분 정도 절이면 됩니다. 예, 소고기 양지 300g입니다. 이렇게 해서 물에다가 넣어서 한 20분 정도만 핏물 빼면 되거든요. 네, 핏물 뺀 다음에 한 두세 번 씻어주면은 깔끔하거든요. 이걸 절대 볶으면 안 됩니다. 이거요. 볶게 되면은 육즙이 빠져갖고 안 좋아요. 네, 20분 정도 핏물 뺀 다음에 깨끗이 씻도록 하겠습니다. 예, 20분이 지났습니다. 핏물이 많이 빠졌죠? 예, 채반에다가 부었어요. 예, 바로 이렇게 하고 물 한번 버리고, 예, 세 번 정도 해주면 됩니다. 예, 핏물 빠지고 깨끗하죠? 정수물 2L 붓겠습니다. 300ml 더요. 가스불 켜고요. 이 정수물이 지금 2.3L 들어갔는데 물이 끓는 시점부터 해서 한 45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물이 많이 졸아들거든요. 그래서 물을 2.3L 사용합니다. 네, 이렇게 물이 끓고 있을 때 아까 양지 300g 넣겠습니다. 소고기 양지는 핏물을 빼고 이렇게 물이 끓었을 때 넣어서 불순물을 건져내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네, 이렇게 불순물이 올라왔을 때 이렇게 불순물은 건져줘야 되거든요. 불순물을 건져내야지만 국물이 깔끔해지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물이 많은 것 같지만 이거 한 40분 이상 끓여야 되기 때문에 많이 졸아들거든요. 이렇게 소고기를 5분 정도 끓인 후에 국간장으로 절인 무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국간장으로 절인 무를 넣겠습니다. 불을 약간 강불로 하고요. 네, 이렇게 끓어 올라오고 있을 때 건다시마 넣겠습니다. 건다시마를 넣으면은요 국물이 감칠맛이 납니다. 이 무국이 감칠맛이 확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한 10분 정도 끓인 후에 다시마를 건지도록 할게요. 다시마 넣은 지 10분이 지났습니다. 네, 다시마를 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0분 정도 더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20분 정도 더 끓인 후에 양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네, 뚜껑을 열고요. 감초소금 4분의 1스푼 3g입니다. 간마늘 반스푼 12g입니다. 후추 조금 넣습니다. 까나리 액젓 1스푼 9g. 소고기 무국이 맛있게 끓고 있습니다. 이 무가 가을철 무는 진짜 산삼보다 좋다고 하죠. 너무 맛있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뚜껑을 닫고요. 불은 중약불로 낮춥니다. 한 10분만 더 끓이면 완성입니다. 예, 드디어 10분이 지났습니다. 총 끓이는 시간 45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대파만 넣어주면 됩니다. 예, 대파 넣겠습니다. 드디어 소고기 무국 완성입니다. 이야, 너무 맛있게 보이지 않습니까? 최고의 소고기 무국 완성입니다.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석 셰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